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구가 선물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아구로 맛있는 아구찜 요리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먼저 아구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굳이려서 먹을 게 많겠어요, 보니까. 이제 아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이제 야채를 좀 준비해 볼게요. 콩나물 제가 마트에서 1,000원어치 샀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한네번 정도 잡히는 양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굵어도 되는데 더 굵은 게 없어서 이런 거 샀고요. 조금 더 굵을수록 더 낫습니다, 콩나물은. 나리를 잎은 좀 버리, 이렇게 생긴 잎은 좀 버리시고요. 이 줄기 부분만 이렇게 한 줌만 쓰겠습니다. 한줌 쓰고요. 그리고 대파는 작은 거 두 뿌리. 작은 거두 뿌리인데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어슬썰기 해도 되고요. 돈 그대로 이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당근은 딱딱해서 물이 잘안 생기니까 당근만 조금 쓸게요. 양파는 물이 생겨서 안쓸 거예요. 고추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요거 청양고추 저는 좀 해놓은 거두 개만 쓸게요. 이렇게 되면 야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구찜에 들어가는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우선은 마지막에 뿌릴 가루를 준비해 볼 텐데요. 이게 찹쌀가루입니다. 한 스푼요. 이거는 전분이에요. 전분은 어느 전분이든 옥수수든 감자든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 한 스푼 하고요. 그리고 우선 들깨가루예요. 자, 들깨가루도 한 스푼. 땅콩 가루인데요. 땅콩을 제가 가루가 없어서 이렇게 절구에다 빻았거든요. 빻는데 아주 그냥 입자가 곱진 않고 좀 굵은 것도 있죠. 이대로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한 스푼 넣는데 땅콩 가루는 편하게 한다고 믹서기 가시면 땅콩이 기름이 많아서 땅콩 버터가 되니까 믹서기 가시지 마시고 칼로 아주 잘게 다지든지 아니면 일단 절구가 있으시면 빻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뿌릴 가루 완성입니다. 와사비 장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겨자 가루거든요. 겨자, 와사비가 없으시거나 겨자가 있으시면 겨자 가루를 뜨거운 물을 조금만. 이렇게 섞기만 해도 요즘에는 이게 매콤한 게 바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층간장을. 조금만 넣을게요. 한 스푼 안 되게. 참치액도 조금만 넣을게요. 약간. 이거는 국간장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국간장이에요. 자, 국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 이게 진간장만 쓰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짜니까 물한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와사비 매콤한 겨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가 불이 좀 세거든요. 아구찜은 불이 센 곳에서 단시간에 볶아야 하는데요. 식당 같은 데서는 불이 굉장히 하구가 크고 불이 세잖아요. 그런 데서는 볶으면서 수분 날려가면서 수분 없이 찜을 재빨리 좀 해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콩나물에서 금방 물이 생겨서 아구찜이 좀 보기가 좋지 않죠. 손님을 만약에 초대하실 경우나 식구들 드시게 할 때는 가능하면 식구들이나 손님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볶으시는 게 좋아요. 준비 다 해놓으셨다가. 시간은 15분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즉석에서 해드리는 게 가장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해 볼게요. 아구를 삶는데요. 아구를 넣을게요. 이게 멸치 육수거든요. 상의모 멸치 육수인데 종이컵 한컵 분량만 부을게요. 많이 안 부어요. 이게 종이컵 한컵 분량이거든요.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요. 거의 종이컵 한컵 가까이 넣죠. 마늘은 종이컵 반컵 이상만 넣으시면 돼요. 반 컵에서 한컵 사이에. 그리고 여기 소주를 좀 넣어줄게요. 소주도 종이컵 반 컵입니다. 오늘 아구찜은 달지 않게 할 거거든요. 고춧가루는 반컵 넣습니다. 여기는 설탕은 한 스푼만 넣습니다.
자, 숟가락 한 스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소금 끓여줄게요, 이거를. 소금도 많이 말고 밥숟갈로 한 스푼만 넣을게요. 소금도 꽃소금이에요. 여기 참치액을 두 스푼만 넣어줄게요. 자, 이러면 양념이 끝난 거예요. 이제 뚜껑을 덮고 좀 한 2, 3분만 끓여서 아구를 일단 익혀줄게요. 아구가 이제 잠시 끓었는데요. 이게 미더덕이거든요. 미더덕은 제가 반을 이렇게 잘라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미더덕은 어차피 향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아구가 덜 익었는데요. 조금 더 덮어두고 마저 익힐게요. 불은 중간불이에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한번 아구가 익어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제가 아구와 미더덕만 넣어서 했는데요. 여기에 해물이나 다른 오징어 같은 거 섞으시면 더 맛있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많은 재료를 넣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재료 들어가는 거에 놀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아주 아구와 미더덕만 넣는 걸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냉동 해물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이 시점에 넣어주시면 돼요. 새우 같은 것도. 이제 아구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낮춰서 한 3분에서 한 5분만 끓여주면 아구는 빨리 익는 것 같더라고요. 상태에서 한번 잡숴보시면 아주 짭짤하고 맛있는 생선 조림 맛이 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콩나물을 먼저 넣어줄게요. 콩나물은 자, 손으로 넣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콩나물은 좀 많이 넣을수록 맛있죠. 콩나물을 머리를 따서 이렇게 따듬은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은 가능하면 좀 굵은 걸 넣으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굵은 게 없어서 한 중간 사이즈 콩나물이라 보시면 돼요. 시루에서 직접 뽑아 쓰는 콩나물을 사셔야 되지 봉지 안에 꼬불꼬불하게 포장된 거는 너무 약해서 콩나물이 푹 죽거든요, 빨리. 콩나물은 머리만 떼면은 비린내가 잘 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불을 키웁니다, 크게. 콩나물을 바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콩나물은 이렇게 볶음도 해 먹잖아요. 이렇게. 다시 뚜껑 덮어서 1분만 있을게요. 그럼 이제 맛있는 자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야채를 넣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넣어요. 이 야채들은 거의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야채거든요. 그래서 많이 익히지 않을 거예요. 살짝만 넣을 겁니다. 이런 거 볶으실 때는 프라이팬을 좀 큰 데다 쓰시면 돼요. 너무 작으면 볶기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양으로 따지면 아구찜 한 대짜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아구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양이 된답니다. 찜 요리는 콩나물이 중요하죠. 콩나물 맛으로 먹으니까. 아까 제가 준비해 두었던 이 가루 있죠? 이게 지금 많이 뿌린다 싶어도 콩나물에서 금방 또 물 생겨요. 먹는 접시에 담아서 손님들이 가족들이나 식구들이나 손님들이 식탁에 앉을 때면 벌써 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양념이 좀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빚어놔야 돼요.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참기름을 빠뜨릴 순 없죠. 이게 많으니까 참기름 한 두 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불을 바로 끌게요. 끓었으면 접시에 바로 담을게요. 이렇게 손님을 앉혀놓고 이런 음식은 바로 해야지 잘한다 소리 듣거든요. 자, 이렇게 넣을게요. 담아볼게요, 한번. 지금 이 담고 있는 접시가 굉장히 좀 큰 접시거든요. 뷔페용 접시라고 해서 굉장히 큰 접시에도 이렇게 한 접시가 들어가는, 거뜬하게 들어가거든요. 이 한 마리가. 자, 이렇게 아구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통깨를 좀 먹음직스럽게 자, 넉넉히 좀 뿌려주고요. 자, 아구찜 완성입니다. 상의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해드세요.